안녕. 나는 산타 마을의 홍보 요정이야. 지금부터 내가 산타클로스의 유래를 설명해 줄게. 2022년 산타의 나이는 1752살이야. 생각보다 많진 않지? 산타클로스는 남몰래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성 니콜라스 주교로부터 기원되었어. 12세기부터 프랑스 수녀들이 그의 선행을 기념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 풍습이 유럽 전체에 퍼지면서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생겨나게 된 거야. 어느 날 니콜라스가 튀르키예의 가난한 세 자매를 돕기 위해 금주머니를 굴뚝으로 떨어뜨렸는데 아니 글쎄 그 금덩이가 신기하게도 벽에 걸려있던 양말 속으로 쑥 들어갔지 뭐야? 그 양말 속 금으로 세 자매는 모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알려지게 되었지. 그때부터 사람들은 너도 나도 벽난로에 양말을 걸어놓았고 산타는 굴뚝으로 다니게 되었어.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한영아트센터에서 수성아트피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한다더군. 21일 오 홀리나잇에서는 성악가의 따뜻하고 신나는 캐럴을, 22일 윈터 콘서트는 클래식 색소폰과 하모니카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으로 겨울에 어울리는 엄선된 곡을 들을 수 있어. 23일 피터와 늑대에서는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를 옷관 5중주로 들을 수 있는데 특별히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해. 이번 수상아트피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 특별한 이벤트도 있을 예정이라니 기대 많이 해주길 바랄게.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!